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를 여러분과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많이 기사들이 나오고 또 재밌는 사건이 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Hello, OPD fans. How are you doing?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땀잡 해주고 제발. Bye bye. 팔란티어는 여러분과 리뷰하고 제가 조금 샀는데요. 재미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회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회사인데요. 우선 뭐 간단하게 팔란티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볼게요. 이제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가 있죠. 가썸이 있고 파운드리가 있는데요. 가썸 소프트웨어는 이제 정부를 위한 정부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 내셔널 시크리티 그거에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Foundry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그거는 이제 커머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머셜 회사를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두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많은 애널라이즈 하는 사람들이 팔란티어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작된 게 팔란티어 가격이 한 23불, 24불 내려갔을 때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널라이즈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리뷰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좀 중요 키포인트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든 애널라이즈들이 말하고 있는 바잉 포인트, 참 좋은 점, 첫 번째,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드디어 파지티브가 났습니다. 2021년도에. 작년까지 계속해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네기티브였죠. 뭐 지금도 돈 버는 건 지금 뭐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지금 프리 캐시플로우가 파지티브로 돌아섰다. 그거는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IPO를 하고 굉장히 미래를 밝게 봤지만 earning이나 free cash flow나 계속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 쿼터에 1 빌리언 달러씩 태우고 막 이랬어요. 팔란티어 또한 계속 돈을 태우다가 요번에 캐시플로우가 드디어 파지티브가 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또한 계속 마이너스가 나다가 어닝과 프리 캐시플로우가 파지티브가 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거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earning.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프리 캐시플로우예요. 워렌 버핏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좋아야지만 그 컴퍼니를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돈을 쓰고 뭐뭘 팔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operating cost로 들어가는 돈을 다 제했을 때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free cash flow가 positive가 났을 때그 회사는 정말 크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잘 돌려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죠.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돈이 안 돌아가면 회사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팔란티어가 드디어 프리 캐시플로우가 파지티브가 났어요. 뭐큰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났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우가 지금 뭐 60밀리언 달러 정도. 큰 돈은 아니죠. 지금 이 회사 등치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돈을 태우고 프리 캐시플로우도 계속 캐시플로우에다가 돈을 넣었어야 되는데 드디어 캐시플로우가 파지티브가 났다는 건돈 돌아가는 게 여유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넷 인컴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한 1 빌리언 달러 정도, 1.26. 그래서 돈은 아직도 태우고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돈 돌아가는 게 좋아졌다. 이거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셰어홀더로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드디어 파지티브가 났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한 가지 좀 호재인 것, 그리고 바잉 포인트는 이 팔란티어가 IBM과 협상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이 파운드리 프로그램이 더좀 발전되고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애널라이즈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무슨 일을 같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애널라이즈들이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저도 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들.
그러니까 정부 말고 그냥 회사들과 하는 이 파운드리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그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애널라이즈들이 포커스하고 있는 바잉 포인트는 커머셜 섹터가 굉장히 크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아닌 이 커머셜 섹터, 그냥 회사들과 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자라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지금 3년 연속으로 50% 이상씩 계속 이 커머셜 섹터가 자라나고 있어요. 돈 버는 게. 이 팔란티어가 처음에는 정부에게 굉장히 기대고 있었고 정부 컨트랙이 돈 버는 거에 굉장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커머셜 섹터의 크기가 커져가고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정부랑 하는 일도 좋고 굉장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 장사하는 회사라면 보통 사람에게 아니면 보통 회사에게 장사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매해 50% 이상씩 자라나고 있다는 건 좋은 점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BM과 협작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파운드리 프로그램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 그 얘기는 커머셜 섹터에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에 10K나 아니면 10Q나 봤을 때 US 커머셜 레비뉴가 90% 이상이 올라갔어요. 지금 1년 안에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커스터머 카운트는 32% 정도가 올라갔어요. 지금 이 팔란티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부와 컨트랙은 어떻게 보면 돈은 많이 떼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커스터머가 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미국에 있는 정부들과 일을 하면 뭐 여기 기관과 저기 기관과 일을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나라의 기관과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비밀 정보라든지 이런 걸 다른 나라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정부에 관여한다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돈 버는 건 많이 벌 수가 있어도 정부 컨트랙에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캡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정부와 컨트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커머셜 쪽은 좀 다르죠. 커머셜 쪽은 어느 회사랑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아가는 길이 잘 되고 있다. 커머셜 섹터에 포커스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쿼러에 요번 두 번째 쿼러 20개 이상의 새로운 커스터머가 생겼어요. 이 커머셜 쪽에. 그래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바잉 포인트입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가 파지티브가 됐다. 팔란티어가 IBM과 같이 일하면서 파운드리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있다. 세 번째가 커머셜 섹터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한 가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은 이 팔란티어의 인사이더, 뭐 기관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그 팔란티어 인사이더들이 조금 주식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한 2.6조 정도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지금 한 26불 정도 됐을 때 되게 많이 좀 팔았어요. 뭐 한 10만 주 정도 팔란티어 디렉터가 팔았고요. 그리고 블랙스카이 홀딩에서도 좀 팔았고 펀돈에서도 좀 팔았고 해서 인사이더들이 26불까지 올라가 주니까 주식을 좀 팔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더 뭐 인포메이션이 저희보다 많겠죠. 하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관이나 이런데 사람들은 숏텀 이익을 생각하고 판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